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책 활동에 참여해서 생활화한다는 광주 시민 1인 1종목 각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이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일선에서 직접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는 배수정 전담 지도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주 시민 1인 1종목 각기 운동 어떤 운동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 1인 1종목 각기 운동은 말 그대로 시민이면 누구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개 이상의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각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우리 생활체육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운동들을 배울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종류는 배드민턴, 탁구, 축구, 배구, 족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 누구나 편하게 참여가 가능한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자 싶은 방법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운영 현황을 보시면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 선정해서 해당 장소로 방문하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시체육회를 방문하시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강사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참여도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직접 수업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삼각동이나 무능지구 등에서 하는 광장 수업에 참여하시는 시민들 인원이 처음에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시더니 지금은 100명이 넘는 숫자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이분들이 나오셔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이 나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힘이 나고 또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운동만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히 이번 운동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1인 1종목 각기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생활 속에서 건강을 좀 돌볼 수 있고 각자의 체력 향상을 좀 도모할 수 있고 이웃 간에 화합에 기여하고자 할수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와 체육시설 확충, 동호인 클럽 활성화 등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하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광장, 또 어르신께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체력 관리 교실 등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는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민 1인 1종목 각기 운동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